다음에 이제 아까 이거는 기회를 뚫는 거고요. 이제 네 번째는 안 되는 부분. 이제 기회를 뚫고 나서 어쨌든 이렇게 보수를 하려고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뇌에 문제가 있어요. 부풍이 왔어요. 경색이 왔어요. 내게 중풍이 왔습니다. 막혀가지고 터졌던지 경색이 와요. 그러면은 몸으로부터 예, 내가 있는데 머리로 기혈순환이 어딘가가 막혔어요. 목 쪽에서 막혔던 어디서 막혔던 그래서 이까지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포가 죽었어요. 많이 예? 이 중심적인 세포도 죽었겠지만 머리 전체 세포도 좀 부실하죠. 다 부실해진 거예요. 하나만 부실해지는 게 아니고 나머지는 기능은 하지만 옛날보다 기능이 덜해지고 이렇게 굶고 있고 좀 병들어 있고 약간 이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이 상황으로 일단 급한 거는 막힌 걸 뚫어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막힌 걸 뚫는 게 일단 급해요. 그래서 막힌 걸 뚫었어요. 그러면 이제 통로가 형성됐잖아요. 그럼 이게 상태가 안 좋으니까 요거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되려면은 회복되기 위한 세포가 예를 들어서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좋은 재료를 줘야 되잖아요. 재료가 세포를 쓸 수 있게 회복시키기 위한 좋은 재료와 그 기술자도 가야 되고 예를 들어서 맞죠? 뭐 짓는 사람도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또 균이 있다면 균을 할 수 있는 군대 역할을 하는 놈도 가서 그것들 또 막아주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가 이렇게 전달이 돼서 고치러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 재료 그리고 기운을 말하는 거죠. 고치를 할 때도 힘이 있어야 되는데 기운과 재료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그 말인데 이 네 번째 몸 전체의 생명력 기운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결론은 예. 문제는 기혈나 순환이 된다는 거는요 옛날에 제가 이 상태입니다. 제가 이렇게 건강한 사람인데 기혈이 막히고 어떤 이유로 쭉 오랫동안 아프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통증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순환이 안 돼서 이 상태에서 통증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기혈이 막혀가지고 이 사람 원래 기운은 좋은데요. 이럴 때는 이까지만 오가지고요 해결을 딱 하면요 이 상태의 방법으로 해결을 하면은 그냥 금방 좋아져요. 그런데 이게 만성이 되든지 아니면 원래 다 타고나기를 체질적으로 너무 기운이 약해요. 그런 사람은 통증을 없애는 부분, 이까지 1, 2, 3번의 부분을 음양조절하고 기혈순환을 시켰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재발을 안 하려면 건강해져야 되는데 기운을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기운을 끌어올리기 위한 과정을 이제 꾸준하게 하거든요. 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긴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도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갈 건요. 기혈을 뚫는 거는 한 방에 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생각을 잘못 하시는 게 있는데 기혈을 느긋하게 뚫어요. 통증이 오다 보니까 이런 거 해보시면은 맛도 많이 못 먹겠어. 지압도 아프니까 못하겠고 배지압도 그렇고 침도 요즘 같으면요 근데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한의원에도요 침이 얇아져요. 뜸도 간접뜸을 뜨죠 계속해서. 근데 이 말은 어떤 거냐면요 하수구가 이렇게 있어요. 하수구가 그래서 현재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부분에 어디가 막혔어요, 이게. 예? 그러면 요 안에 이렇게 이제 물이 안 내려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걸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수구를 처리를 할 때. 사살 이렇게 하는 방법은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약품 처리를 하고, 예? 공기압으로 보통 하죠, 제가 알기로는. 공기압을 넣어가지고 하는 두 가지를 제가 써요. 아니면 이렇게 뭐 쑤셔가지고 하는 걸 쓰는데 일단 두 개라 치고요. 그럼 약품을 조금만 넣어요. 그래갖고 또 기다려보고 안 돼서 또 조금씩 넣고 기다려보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씁니까? 공기압도 어떤 방법을 쓰냐면 주사기 같은 거 가지고 예, 만 번 많이 백만 번에도 상관없는데 계속 주사기로 공기를 아무리 많은 양 흘려도 얘는 반응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뚫을 때 약품을 처리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집에도 이렇게 약품 처리할 때는 한 통을 다 부어놓잖아요. 그리고 찢게 해가지고 가서 요걸 녹여내잖아요. 그렇게 해서 둘든지 한 방에 가는 거죠. 한 방에 짧게 굵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기압도 많이 필요 없어요. 공기도 기계로 순식간에 이만한 공기를요 한 요만한 공기를 순식간에요 빵 때리면요 이 물이 그 압력을 그대로 받아서 이쪽에 그대로 증가가 되잖아요. 압이 그래서 이게 확 뚫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혈순환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실 때는 제발 길게 보지 마십시오.
동시에 이렇게 배자 또 길게 오래 무슨 말이냐면은 또 지압을 예를 들어서 혹시 궁금하시면은 어느 혈자리든 이런 거를 가만히 이렇게 한번 눌려보시면요. 혈자리의 특징은요. 처음에는 눌리면요. 이쪽에 파동이 형성되고요. 시간이 지나면 이 파동이 물결처럼 흘러가요. 그래서 난주는 이렇게 강물 같은 현상이 되고 난주는 막 폭포, 홍수 같은 현상으로 확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하면요. 하수구에 이렇게 물이 있는데 제가 빗자루 짓을 한 번을 툭 하고 놔두면 흙탕물만 일어나다가 다시 그대로 멈추잖아요. 흐름의 변화는 없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요, 빗자루를 동시에 한 10번, 20번 하면 어떻게 되냐면 물살이 갑자기 쫙 형성되면서 저쪽으로 물을 해서 어디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런가, 그렇게 흐름을 만들려면요, 지속성이 있어야 되죠. 지속성. 지속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방법이요. 보통 이렇게 어떤 자리를 때리면은, 혈자리를 예를 들어서 때려요. 그러면은, 아파도 끝까지 가는 거죠. 오래. 한 번에 뭐, 100대, 200대보다 300대가 더 좋고요. 그리고 이런 봉이 있으면요, 강하게 이렇게 지압을 해요, 제가. 그래, 아프면 가만히 있습니다. 또 아파라고. 더 오래. 10분, 20분씩 이렇게. 많이 오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동영상에 보시면 배에 대해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항상 질문이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기가 견딜 수 있으면요. 몸살 나더라도 빨리 좋아지고 싶으신 분은 오래 하셔도 됩니다. 단지 이제 너무 세게 하면 몸살 날 뿐인데 나빠지게 하는 건 아니니까 참 빨리 좋아지는 데는 아까 뭐 했습니까? 명인 반응이 세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지압도 그렇지만 시간도 오래 하시고 그 굵게 이제 대지압도 오래 하셔야 돼요. 그럼 침으로 이런 거를 막힌 걸 뚫고 싶으시면요. 대침을 써야죠. 굵은 침. 뜬거트면요. 직접 피부를 태워야 되잖아요. 근데 피부를 태우면 몸에 제가 안 좋기 때문에 안 그러고요. 요즘은 대침을 주는 데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이제 좀 뚫거나 한의원에 가셔서 혹시나 뚫기를 원하신다면은 좀 두꺼운 침을 뚫을 수 있는 분이 있다면은 아마 그쪽을 찾아가시는 게 그래도 뚫는 데는 낫습니다. 요즘 같은 한의원에서 보통의 그 침은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제가 비교했듯이 이 자리에다가 공기로 이렇게 주사위로 공기를 조금 조금씩 밀어넣는 그런 효과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쪽에 심하게 막힌 데 반응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강력하게 세게 가셔야 되고요. 본전체 생명력 기운을 좋게 하는 거는 하루의 가정에서 오는데 하루에 제가 소비를 하고요. 하루에 제가 생산을 하는 가정을 하는 것처럼 저는 에너지를 쓰면서 에너지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상관관계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됐다 치면요. 그래서 지금 몸이 나쁜 거죠. 항상 마이너스였죠. 이전에는. 그러면 이게 어때요? 이게 곱하기 30일 한 달. 그래가지고 1년 하면 곱하기 12 이게 1년 양이에요. 그럼 이게 30개에서 그 다음에 12개가 엄청나게 양이죠. 그러니까 이게 탕진이 돼서 이렇게 나빠진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기운이 좋아져서 이렇게 올라가고 싶으시면은 어떻게 거꾸로 소비할 수 있는 거, 소비를 하는 걸 줄이세요. 그 다음에 생산을 하는 거 늘리는 거죠. 소비를 하는 거 줄이는 거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요. 제가 보기에 잠도 있고, 그 다음에 몸에 나쁜 것을 먹지 말고, 소식하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생산을 늘리는 방법은 음식인자, 제가 여기서 이야기할 건데요. 음식이 있고 또 호흡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길게 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호흡보다는 음식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음식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여유가 되시면 호흡에 신경을 쓰시는 게 순서상 제가 보기에 맞다고 보죠. 그래서 음식이 이제 중요한데 음식을 어떻게 그 기운을 올릴까도 중요하지만 소비하는 부분도요 좀 생각해 보시고 가급적이면 자기가 쓸데없는데 소비를 많이 하는 경우 예, 줄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기운이 없는데 운동 자체도 소비고요. 제가 쓸데없이 음식을 많이 먹는 것도 음식을 먹는다는 건 생산하기 위해서 먹는 건데 먹으면 그거를 처리해야 됩니다. 몸은 참 골치 아픈 게 그래서 지금의 이제는 제가 보기에 대부분의 지금 아프시고 기운이 안 생기는 이유는요 음식을 잘 먹는데 그거 안 생긴다는 거는 그 음식의 질적인 게 별로 질적이지 않으면서 양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로 얻는 것과 예? 에너지를 잃는 것이 있다니까 있는데 잃는 게 훨씬 많으니까 아니면 두 개가 그냥 똑같든지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아무리 어떤 좋은 음식을 먹어도 안 되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래서 좀
생산을 늘릴 수 있는 음식을 먹되 가업적인 음식도 소식을 하면서 찾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가식을 하고 많이 먹는 방법은 절대 기운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중에 음식 중에 이것도 이미 뭐 곡식과 생식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 동영상을 제가 올린 게 있는데 그래서 곡식이 기운이 제일 좋고요. 씨가 되는 이유, 그 다음 씨이기 때문에 좋고 그 다음 생식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 가지 서양적인 것과 동양적인 사고와 그 다음에 음양오행상으로서 세 가지를 좀 분류해서 자세히 제가 깊게 설명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이 부분도 이해를 하시되 이거는 꾸준하게 길게 저한테 있는 질문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곡식 생식을 권하면은 사람들한테 언제까지 먹어야 됩니까?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기운이 이렇게 좋아질 때까지 본인이 그럼 이만큼 좋아진다고 생각하면은요, 이 정도면 만족할 것 같으면 이 정도 좋아질 때까지는 먹어야 되죠. 그게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까지 완벽하게 좋아져서 안 아프고 싶으면 이까지 좋아지는 거죠. 다시 그럼 이걸 설명을 한번 더 하면 생각이 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런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요, 왜 자주 아파요? 왜 그러냐면은 감기도 잘 걸릴 뿐만 아니라 하루를 내가 무리를 하면요, 이런 사람은 2, 3일이 살이 나든지 일주일째 이렇게 몸 상태가 안 좋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기운이 좋은 경우는 어때요? 옛날에 혹시 생각하시면은 일주일을 무리를 했는데 하루만 잘 쉬고 나면요, 맞죠? 멀쩡해져요. 그럼 이 사람은 혹시 질병 통증 증상 중에 질병은 생길 이유는 없을 거고요. 통증 증상도 안 생겨요. 감기도 안 와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같이 행위를 하고 있으면요, 같이 일을 하면요, 이 사람은 뻗어 매일 아프고 빌빌대고요. 이 사람은 하나도 안 아프죠. 같이 술을 먹어도 마찬가지고 같이 담배를 뻗어 이 사람은 탈이 나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오면 똑같아지는 거죠,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를 어떻게 만드느냐, 결론은 내가 완전하게 내 몸이 좋아져서 질병 통증 증상으로부터 내가 진짜 해방되고 싶으면 좋아지고 싶고 안 아프게 내 진짜 살고 싶으시면은 기운이 좋아질 때까지 이 4번의 부분에서 음식의 부분에서 꼭 신경을 쓰시고 꾸준하게 가셔야 되지 않을까. 꾸준하게 꼭 가시기 바랍니다.